안녕하세요, 강샘마입니다. 오늘은 Picture Dictation이라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영어 단어를 배우는 방법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Picture Dictation은요, 뭐 가정에서 하셔도 되고 학원에서 뭐 수업 방과 후 수업이나 아니면 공부방에서 하셔도 좋겠어요. 일단 A4용지 한 장을 준비하세요. 저는 미리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A4용지를 반으로 접고, 그다음에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으면 이 안에 8개의 섹션이 생기죠. 반으로 접은 걸한번더 접으시면 뭐 16장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12장으로 접으실 수도 있죠. 이걸 3분의 1씩 세 파트로 접으시면요. 자, 이렇게 접으시고요. 아이에게 이 종이를 갖고 있게 하세요. 그리고 단어를 불러줍니다. 먼저 단어를 하나 불러줘요. 예를 들어서 apple이라고 하면 아이가 애플을 이 자리에 그리게 해요. 물론 색칠해도 좋고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 표현하게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칸에는 그림을 그리고요. 두 번째 칸에는 글씨를 쓸 거예요. 제가 번개같이 그림을 다 그렸죠. 그래서 애플을 쓰고요. 그 다음 종이에는 애플이라고 쓰고 다른 과일을 부르죠. 바나나 부르면 바나나. 바나나 쓰고요. 스펠링을 모르는 아이도 괜찮아요. 책을 보고 똑같이 스펠링을 그려내면 돼요. 아까 다 그린 카드를요, 이렇게 하나씩 카드로 만들게 아이들이 가위질을 할수 있는 연령 5세 또는 5세 중반 이상 되는 아이들은 가위질로 잘라도 좋고요. 두뇌 발달에 좋은 건 아시죠? 아니면 손으로 잘라도 좋고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 각각의 카드로 만들어주세요. 뭐 선생님들이시라면요, 이미 이면지 같은 거 많잖아요. 이면지를 요거보다 뭐 작은 사이즈도 상관없어요. 이면지를 많이 잘라서 가지고 계시다가 그걸 몇 장씩 나눠주고 그리게 하셔도 괜찮겠죠. 카드를 다 오리거나 조각조각을 만들어서 이 카드의 글씨와 그림이 보이게 아이의 책상 위에 흩어서 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픽업이라는 표현을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나 엄마는 이렇게 말하세요. Pick up the picture of apple. 그럼 아이가 애플을 막 찾아서 카드를 들어요. Apple 하고 말하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pick up the word of apple. 그러면 아이가 단어를 찾아요. 그래서 word 카드를 찾아서 pick up 하죠. 그리고 A, P, P, L, E, apple 이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pick up an orange 하면은 제가 지금 pick up a picture of orange. 그냥 orange. 그렇게 대답하게 하고요. 순서대로 pick up the picture of a banana. Pick up the word of orange 하고 해서 아이들이 그 단어를 뽑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가 단어를 하나 뽑기 지시를 하게 하셔도 돼요. 선생님들은 항상 플래시카드가 너무 화려하고 예쁘고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림이 오히려 이상하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그걸 들여다보고 에이, 오렌지 같지도 않은데 이게 오렌지야? 라고 하면서 그 오렌지를 더 인식하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이 Picture Dictionary를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와 Picture 카드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게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1단계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마 제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걸 가지고 제가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했던 몇 가지 게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던 게임들은 제가 연말이 지나고 점차적으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icture 카드 게임이었어요.